안녕하세요. 윈테리어입니다. 오늘은 압축봉을 어디에 활용해 볼까요? 저출생의 필수템 압축봉 활용기 시작합니다. 궁핍한 저출생의 삶. 책장의 선반에 나사가 없어 나의 소중한 만화책들을 쌓아둘 수밖에 없을까요? 우선 책장의 압축봉을 활용하기 위해 책장에 쌓인 나의 소중한 만화책들을 조심히 내려놓을게요. 뜨거운 코트를 바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 한 맹세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어. 윈테리어 13mm 압축봉을 이용하여 책장의 선반을 만들어 볼게요. 압축봉이 책장 가로폭에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압축봉의 속대를 돌려서 길이를 조절해 줍니다. 속대는 책장의 가로폭보다 살짝 길게 만들어 줘요. 이렇게 사선이 되게 압축봉의 길이를 조절해 줍니다. 왜냐하면 속대가 겉대 속으로 압축되어 들어가며 압축봉이 단단하게 고정되기 때문이에요. 압축봉을 고정시킬 때는 압축봉 내부 스프링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책을 받치기 위해 압축봉 하나를 더 추가로 고정해줄게요. 속대를 돌려서 압축봉 길이를 조절해주세요. 압축봉이 사선이 되게 책장에 넣어줘요. 속대가 겉대 속으로 압축이 되어지도록 압축봉을 고정해줍니다. 이제 저희 소중한 만화책을 정리해볼게요. 가지런히 정리해줍니다. 가지런히 압축봉 위에 책을 얹기 전에 압축봉을 경건한 마음으로 압축봉이 잘 고정되었나 확인해줍니다. 나의 애장품 만화책을 압축봉 위에 조심스레 놓아봅니다. 5권 정도는 거뜬히 받쳐주네요. 압축봉 위로 만화책을 더 쌓아도 윈테리어 압축봉이 책들의 무게를 지탱해주네요. 와우! 압축봉을 활용하여 책장 선반을 완성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군요. 윈테리어 압축봉 활용기, 다음 윈테리어 압축봉 활용기도 기대해주세요.